반갑습니다. 자, 최근 가장 핫한 단어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뭐 각자 생각하는 건 다르겠지만 저는 AI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AI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에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AI의 활용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삶을 꿈꾸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11 OS에 탑재되어 있는 인공지능 도우미 윈도우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윈도우즈 11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윈도우 코파일럿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즈 11을 사용하고 계시고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적용하셨다면 키보드에 있는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C키를 누르면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화면 우측에 윈도우 코파일럿 창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IT 관련 해외 기사들을 찾아볼 때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윈도우 코파일럿의 웹페이지 요약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기사들을 찾아보다가 궁금한 기사가 있으면 윈도우 코파일럿에 번역 및 요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웹페이지에 있는 기사 내용을 요약을 해줍니다. 이 주요 내용만 간결하게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살펴보고 그중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들이 있다면 그것만 다시 또 살펴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영상 요약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AMD CEO 리사 수의 이 키노트 영상이 있습니다. 이 윈도우 코파일럿에게 해당 영상을 요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길이가 긴 영상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윈도우 코파일럿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제 채널은 IT 채널이지만 조금 더 대중적인 소재로 쇼츠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꼭 해보고 싶은 건데 여행이죠. 네, 여행 정말 가고 싶은데 그 중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뭐 아름다운 명소에 대한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뭐 어떤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먼저 대본이 필요하겠죠. 윈도우 코파일럿에게 대본 작성을 도와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알려준 내용으로 제가 쇼츠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뭐 필요한 자료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뭐 영상에서 보여줄 명소들의 이미지가 필요할 건데 이것도 윈도우 코파일럿에 이미지 함께 찾아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뭐 보신 것처럼 이제 이미지도 검색이 되었고 그러면 저는 이제 알려준 이 명소들과 또 이 대본 초안을 제 스타일로 조금 바꾼 다음에 검색해준 이미지 참고해서 영상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버킷리스트에 추가할 만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의 아름다운 여행지 탑3입니다. 여긴 20억 년의 세월을 거쳐 형성된 바위산으로 정상은 넓은 평지를 이루고 있답니다.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은 초현실적인 풍경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곳의 대리석 동굴은 호수의 푸른 빛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합니다. 배를 타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긴 거대한 호수가 빙하기를 거쳐 녹아내리며 만들어진 곳으로 비가 내린 후에는 마치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는데 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 붉은 노을과 노을이 비춰진 사막은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행은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영상 제작할 때 필요한 자료 검색에 윈도우 코파일럿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쩜 윈도우 코파일럿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이번 영상을 통해 처음 접한 분들도 혹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쓸만한가라는 생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아무리 AI를 활용한 다양한 툴이 개발되고 서비스 된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없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따라서 활용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또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윈도우 코파일럿 같은 툴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의 속도와 효율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윈도우 코파일럿은 윈도우 11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AI 검색 툴보다도 높은 접근성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윈도우 코파일럿을 여러분들께만 무조건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OS, 그중 윈도우 11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취향에 맞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몰라서 쓰지 못하고 있다면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Organizational, personal, can if you don't mind, share that. So I'm absolutely using Copilot, and it's one of the things that we use when you think about, you know, very easy things to do, you know, summarize.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AMD CEO 리사 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할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만약 관심이 생기셨다면 여러분들 뭐 각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코파일럿을 어떻게 활용을 해 볼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PC 활용과 작업의 효율성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